안녕하십니까, 치유박입니다. 다시. 안녕하십니까, 치유박입니다. 다시. 안녕하십니까, 치유박입니다. 다시. 다시. 안녕하십니까, 치유박입니다. 네, 새로운 공장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항상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. 오늘 영상은 놀린 공구를 사용하는 영상입니다. 쉽게 이렇게 손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표면에다가 거칠기를 과하게 주는 가공인데요. 흔히 영상을 찾아보시면 CNC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가공하는 영상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조식으로 눌러가지고 가공하는 영상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구입했던 놀린 공구를 사용을 할 건데요. 이런 제품들을 가공을 할 거예요. 이번에 추가분이 수주가 돼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보시면 이렇게 외경 공구 장착하듯이 장착이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얘를 좀 불러와 볼게요. 얘가 공구 측정할 때 문제 같아요. 자, 이렇게 큐세트를 내려서 얘를 찍게 되면 공구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접점이 없어가지고 측정이 안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. S축도 마찬가지고 Z축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물론 얘를 소재를 물고 가공을 하면서 수동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놓고 X축 측정 깜빡 한 번 더 깜빡 한 번 더 했고 그 다음에 Z축 내려서 Z축 측정 한 번 더 측정 이렇게 해서 이 공구의 공구 측정이 끝났습니다.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공구 측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. 얘는 지금 대략적인 위치를 큐세터를 통해서 기계에 알려주는 거고 정밀한 치수는 실제로 이제 가공을 하면서 거기서 또 세팅을 다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여기 이 나사를 통해서 위아래로 맞춰가면서 센터에다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큐세터는 됐습니다. 올라가세요. 이렇게 이렇게 제작을 한 지구를
일단 이 두 개가 요거 요 돌린 공구의 이 돌린 면이 동시에 여기에 닿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. 이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. 이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난번에 맞춰 놓은 건데도 할 때마다 맞춰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.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천천히 닫고 위에 거는 많이 닿았으니까 얘를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.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. 그 다음에는 얘를 이제 고정을 해야죠. 다시 고정을 해야 되니까 공구를 올려서 뒷부분을 잠궈주겠습니다. 으쌰. 이렇게 해서
이 아이가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하면, 이렇게 하면 공구 세팅은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, 얘는 절삭형 널링 공구다 보니까 칩이 발생을 합니다. 이 칩을 원활하게 배출시켜 줄 수 있는 따로 뭔가를 해줘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절삭유를 휠 쪽에 분사를 해서 칩을 제거해 주는 그런 방식을, 여기 럭타이트 401, 럭타이트 401, 얘를 여기, 그 다음에 여기, 그 다음에 이렇게 골라주고, 여기도 이거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놓고, 그다음에 불필요한 선은 자르고,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장착은 끝났습니다. 실제로 이 면에 닿았을 때 84로 깎고 나서 84면에다가 널링을 내면 안 나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0.5면 0.5를 내리고요, 그 다음에 간격이 1짜리면 1mm를 내립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1mm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번 정도 가요. 0.5, 0.5 이렇게 가고, 뭐 0.5는 한 번에 가고,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휠의 사이즈는 0.5짜리입니다. 그래서 0.5만 갈 거예요. 0.5를 가는데 소재를 깎아 놓은 거는 84.5를 깎았잖아요. 그러면 얘도 만약에 닿아가지고 돌아가는 순간이면 84.5보다 밑에 있을 거예요. 그래도 널링이다 보니까 84.5로 잡고 측정을 할 겁니다. 자,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. 위치를 보니까 82.808입니다. 근데 지금 이 다음 면이 84.5잖아요. 그래서 84.5-82.808 얘를 계산을 하면 1.692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이 공구의 위치는 82.8이니까 여기에서 1.692만큼 올려주면 84.5가 되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옵셋입니다. 세트, 옵셋, 2번 공구 1.692를 플러스 입력해 주겠습니다. 실행. 이렇게 해서 얘를 보정값 공구를 가지고 불러오게끔 T0202 여기 인서트. 이렇게 했더니 닿는 부위의 치수가 이렇게 84.490이네요 뭐 0.01 차이니까 저는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널링 가공이 끝났습니다.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, 다른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시간이 나는 대로 제작을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직업입니다.안 돌려 나는. 내가 해준 거란 거의 없어. 네가 다 한 거야. 어? 양품이 나와도 네가 잘한 거고 불량 나오면 네가 못한 거고. 어.